최근 한 달 사이 정말 장보기 현타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했을 때도 나름 요령껏 외식도 줄이고 대체 식품을 활용하면서 예산 안에서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았는데 주부로 살아온 23년 동안 매년 1월에 가계부를 쓰기 시작해서 두 달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9월인 지금까지 가계부를 꾸준히 쓰고 있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내 지출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기도 했고 금리와 함께 이자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니 이렇게 지출이 얼마인지 모르고 살다가는 파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나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 위기를 잘 넘기려면 고정지출이 얼마고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나는 알아야만 했다. 올해 처음으로 폰을 이용한 가계부를 써봤다. 다양한 기능들이 많지만 나는 월 사용 가능 금액을 수입으로 입력하고 매일 지출을 기록해서 잔액을 확인하면서 지출 수위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알뜰하게 소비했다면 지금은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남은 기간과 생활비의 비율을 조절한다. 내가 자주 구매하는 식재료나 냉동식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과 구입처를 계획한다. 웬만한 건 고쳐 쓰고 붙여 쓰고 꿰매어 쓴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실내 슬리퍼 바닥이 떨어져서 두 개나 본드로 붙여 쓰고 있다. 외부용 슬리퍼도 갈라져서 본드로, 운동화 바닥도 떨어져서 본드로, 샌들 바닥이 떨어져서 본드로 붙였는데 이것도 새 것 같다. 고쳐 쓰는 것도 자꾸 해보니 재밌어서 이젠 양말도 꿰매어 신을 기세다. 몸에는 안 좋지만 맛있어서 먹던 음식은 아웃. 외식은 안 한다. 모임이나 특별한 날 빼고. 냉장고 속 재료 체크리스트를 하루 한 번 점검한다. 안 쓰는 물건은 처분하고 물건은 심플하게 관리한다. 대용량 상품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구입한다. 장마가 끝나고 농작물에 문제가 생겨서인지 이런 이슈를 틈타 중간 마진이 올라가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엔 1,900원이던 양상추가 같은 마트에서 4,900원, 초여름엔 27,000원 하던 10kg짜리 수박은 39,000원 정도.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수박을 4번 정도 사 먹었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안 먹었다면 올해는 수박 맛도 못 봤을지도 모른다. 2주 전에 근처 대형마트에서 양상추 6개들이 박스에 13,980원 하는 걸 봤었는데 오르지 않았기를 바라며 그 마트로 방향을 틀었다. 양상추가 비싸다고 마트를 옮겨 다니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시간과 기름값과 신경 쓰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득이 맞나 싶다. 그 마트에 가는 김에 사야 할 몇 가지를 적어봤다. 필요치 않은 것을 사지 않으려고 적어가기는 했지만 늘 그랬듯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 양상추와 강아지 간식, 달걀, 린스를 적어왔는데 이래저래 적어온 것보다 훨씬 많이 샀다. 그래도 어차피 필요한 거였으니까 괜찮다. 음료는 항상 박스로 산다. 물을 먹으면 되는데 아들들은 왜 물을 안 먹고 음료수를 사 먹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렇게 박스로 사놓는 것이 더 저렴하니까. 둘째 아들이 유일하게 먹는 소스, 참소스. 오이 양파와 함께 추무침으로 먹거나 그냥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 소라고둥. 아주 저렴한 대용량 린스도 한번 사본다. 모든 요리에 필수이며 보관 기간도 긴 양배추. 비빔밥에도 샐러드에도 장식용으로도 두루두루 사용하는 유기농 어린잎. 과일값이 금값인 요즘 만만한 과일, 바나나. 클렌징 크림은 왜 이렇게 비싸지?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려서 찐 감자로도 먹을 수 있고 카레라이스나 닭볶음탕에도 필수인 감자. 애견 간식, 비프 처키. 세 개씩 물에 삶아서 간장에 찍어 먹는 개성 왕만두. 짬뽕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한 해물짬뽕 3인분. 오뚜기 멕시칸 브리또 6개 들이. 밥 먹을 때 한 개씩 구워 먹는 떡갈비. 달걀 2판. 국탕용 어묵. 6개 박스로 구입한 양상추는 매우 신선하기 때문에 한 개씩 세척해 가면서 2주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장보러 가는 것도 요즘 주부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장보는 것도 힘들지만 정리하는 것도 늘 쉽지 않다. 양상추나 고기처럼 눈으로 직접 보고 구입해야 안심이 되는 품목들이 있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대형마트에 꼭 간다. 간 김에 온라인보다 저렴한 것들까지 사면 엄청나게 많이 사게 된다.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어. 그치? 이게 냉동실인데 전자레인지. 멕시칸 브리또는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 정도 돌려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다. 마트에서 시식할 땐 치즈가 듬뿍 든 것 같아 구입했는데 전자레인지에 잘못 돌려서 푹 꺼진 걸까? 시식할 때만큼 듬뿍은 아닌 느낌. 그래도 입맛 까다로운 아들들에게 합격이다. 쇼핑몰에서 주문해 먹는 또 하나의 간식, 스파게티. 아들들은 까르보나라만 먹고 나는 볼로네이즈와 뽀모도로만 먹고. 내용물이 많진 않지만 소스가 맛있고 간단히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번 친구 집에 가서 알게 된 ABC 주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제 내 나이에는 생각 없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다간 건강해질 수 없다고 내 몸이 말하는 것 같다. 손도 가끔 붓고 몸도 찌뿌둥한 게
애플, 비트, 캐롯을 1대1대1로 얼마 전 당근 마켓에서 저렴하게 중고로 구입한 휴롬을 드디어 사용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많은 양을 넣었는지 비트 주스가 넘쳐 식탁 위는 피바다가 되었다. 그래도 뿌듯하다. 치킨, 설렁탕, 감자탕 같은 것들은 냉동식품이나 밀키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음식점에서 포장해오는 것이 양과 맛 면에서 더 가성비가 있는 것 같다. 스파게티, 사과, 김치 같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 더 저렴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온 오프라인 구매와 포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낭비와 지출을 줄이려고 나름 버둥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더 가성비 있으면서 맛있게, 영양도 균형 있고 낭비 없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 가고 있고 장 보는 패턴도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낭비도 식비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 식단도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고 주부 경력 23년 차인데도 입맛도 까다롭고 식성도 다른 두 아들이 뭐 먹을 거 없냐고 물으면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 얼른 커서 본인들 식사는 본인들이 직접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님 빨리들 장가를 가던가. 엄마가 좀 너무한 건가? 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장을 봐왔지만 먹어보니 맛없다며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 음식들이 많다. 그래서 주말에는 남편과 내가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 음식들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난 언제쯤 내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장을 볼 수 있을까?